꼬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ESL 오픈컵 아시아 37번째 대회인가요? 그 대회 리플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을만한 경기가 하나 있길래 제가 간만에 리플 중계를 해드립니다. 1시에 위치한 파란색 토스 스탯, 그리고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스피크 나우 변현우 선수입니다. 변 간만에 이제 변현우 선수의 경기를 중계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리플레이를 얻어왔고요. 변현우 선수는 얼마 전에 또 올림올리그 나오려고 하셨는데 이제 월장원전이라가지고 못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좀 GSL이나 뭐 안 겹치면은 올림올리그 같은데서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요 대회는 ESL 오픈컵이고요. 일단 입구를 좁히는 심리전을 가졌습니다. 일단 요 두 선수는 뭐 GSL에서 같은 조죠. 김대엽, 변현우, 그리고 원희삭, 조성주 엄청난 미친 조에 속해 있는데 일단 ESL 오픈컵에서 미리 만났습니다. 해병을 찍고요. 녹가스 약간 잔알 느낌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거죠. 오늘은 스타투 뭐 티페르 캠페인이나 돌연변이 같은 게 아니라 오늘 요거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번 잡혔어요. 일단 해병보다 사신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타이밍을 잠깐 놓쳐가지고 해병이 빨리 나와서 탐사진 잡혀버렸어요. 반응은 빨리 하면은 아무리 해병 허리 돌리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바로 도망갔을 때 탐사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반응 좀 늦게 했어요. 해병에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신이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유닛을 선파수기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선파수기를 찍으면은 이렇게 투 보급구를 입구 좁히는 심리전을 환상 예언자나 불사조로 빨리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신이 없으면 이거 괜찮죠. 사신이 있으면 이제 파수기나 파수기가 아니라 이제 사도나 추적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파수기로는 사신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자, 상호는 변현우 선수는 언덕 사령부, 그 다음에 투병형. 변현우 선수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토스전 빌드가 있었어요. 병영 안 찍고 사령부 빨리 올리면서 땡더블 하면서 투병형, 뭐 반응로 기술실 이런 식으로 첫 2홀에서 나갈 때도 엄청나게 많은 해병 불공과 함께 진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비슷한 컨셉의 느낌이죠. 일단 트리플 확인했죠. 이러면은 토스가 좀 편하긴 합니다. 물론 테란도 환상 불사조가 이렇게 빨리 왔기 때문에 선파수기라는 걸 알고 있어서 테크가 느리다, 선테크 뭐 전진 우주관문 뭐 이런 게 아니다, 뭐 원이삭이 변현우 상대로 했었던 뭐 폭풍함 러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편하긴 한데 토스 입장에서 더 편하죠. 당연히 이제 테란이 원래 투부곡으로 입구를 좁히고 경기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올인이 올 수도 있다, 전진 건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트리플을 봤기 때문에 바로 지금 보시면은 추적자 하나도 안 찍고 트리플 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선수 다 일단 중후반 물량전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째면은 토스가 더 나아요. 토스가 더 낫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환상불사조 봤기 때문에 뭐 변현우 선수가 이제 뭐 올은 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령부를 지금 안착시킬 수는 없어요. 전멸 추적자가 그냥 조금이라도 찌른다 아니면 뭐 환상이 아니죠, 그 분광기가 와가지고 분열기나 뭐 거신 같은 걸 쓴다 그러면 끝나거든요. 하다못해 얼마 전에 뭐 박한솔 선수가 이제 이신영 선수한테 썼었던 뭐 우주관문 뚫기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트리플을 빨리 안착시킬 수 없어요. 반면에 프로토스는 대놓고 찍기 때문에 이제 자원적으로는 이제 토스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 대련소, 로꽝, 지원소 무난하게 가고 있어요. 일단 해병 시야 밝혀주고 있고요. 여기 오프한 3선이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는 중계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끝나고는 이제 오늘 마리오 갤럭시 할 생각이고요.
오늘 삼성 야구도 이겨가지고 괜찮네요. 네, 관측선으로 상대방 테크 확인하고요. 변현 선수는 그걸 잡아줬습니다. 관문 올려주면서 무난한 플레이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병력 돌린 게 있을까봐.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이 땅거미질의 1요선 돌리기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낮은 확률로 이 트리플 봤지만 트리플 빨리 올렸기 때문에 돈이 남는 테란이 몰래 사령부를 가져가주는 경우도 정말 뭐 100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 있다 보니까 쓱 돌아서 왔고요. 병이 갈려버렸는데요. 띠용. 이 숫자로 사령부 깨긴 좀 힘들고 빨리 전력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력 소환 했고요. 이쪽으로 했습니다. 전력 소환 잘했어요. 들어가서 수정탑 날리면은 오른쪽에 수정탑 있었어요. 하지만 거신 못 나오고 일꾼도 많이 잡히고 대련소도 지금 멈췄고 와 병력이 갈리는 게 오히려 테란한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사령부도 못 날렸거든요. 이건 게임이 끝나버렸는데요. 변현우 선수의 날카로운 타이밍. 관측선이 떠있었더라면은 보고 대처를 해줬겠지만 변현우 선수가 관측선을 진짜 맨눈으로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럼 관측선을 하나 더 찍으면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겠지만 관측선을 하나 더 찍었으면 거신이 당연히 더 안 나오죠. 또 어쩔 수 없이 거신으로 바로 넘어가고 이제 즉흥적으로 대처를 해주려고 했던 건데 변현우 선수가 관측선을 제거하고 빨리 병력을 보냈다 보니까 게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김대엽 선수가 이번 첫 번째 경기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툴에서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변현우 선수가 예전에 썼었던 빌드와 이제 테크트리가 똑같진 않지만 흐름이 비슷해요. 첫 이후에서 나오기 전부터 해병 불금이 엄청 많습니다. 계속 몰아붙이고요. 지게로봇 일꾼 찍어주고 있어요. 관측선으로 오는 경로를 확인하고 있긴 한데 불검 점사 앞전멸 오른 점사 방금은 앞전멸. 어이구 앞전멸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관측선 끌고 와가지고 근데 배현 선수도 이병락 죽은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일꾼 점사하고요. 안 그래도 가난한 투수기 때문에 지금 일꾼 4기 잡힌 건 너무 아쉽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는 김대엽이지만 이 경기는 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테란이 좋아졌죠. 2업도 찍어놨고요. 관측선 잡히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러쉬가 될 수도 있는데 변현 선수는 가장 안정적인 거는 2업 됐을 때 그냥 바이킹이나 해방선과 함께 가는 게 좋긴 해요. 인구수 늘어나는 게 이제 지금은 뭐 한 10, 20 차이 나더라도 나중에 되면 한 4, 50 차이가 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자원 격차 꽤 많이 납니다. 거신 아직 안 나왔나요? 아이고 거신 왜 이렇게 돌아다녀. 아 이거 심시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못 움직이네 이쪽. 그래서 집결지자면 이쪽에다가 찍었다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유령사관학교 올려주고 네번째 사령부 거기다 우주공항까지 미리 건설해놨습니다. 해방선이나 바이킹 찍어줄 생각하고 있는거죠. 거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공 위주의 병력인 변현우 선수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9시 완성됐고요. 변현우 일꾼 70기 앞에 있는 병력들 태워주고요. 그래도 역장과 함께 거신으로 최대한 수비를 해줍니다. 이 와중에 침착하게 이 정도까지 수비를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데 거신 잡히고요. 충전소 과충전 없었어요. 쿨도 떨어졌고 결국에는 업그레이드 잘된 테란의 물량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거리도 돌려주고요. 의료선의 에너지가 다 빠지긴 했지만 물량 차이는 현저하게 나고 있습니다. 9시 돌리는 타이밍이 조금 느려지긴 했어요. 분열기 찍어주고요. 업그레이드는 지금 두 단계 차이 납니다. 뭐 바이킹 공격력 업그레이드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세 단계 차이가 나고요. 와, 그 와중에 점사 나가는 거 살짝 태웠다가 내렸어요. 우리나라에 잘하는 테란들이 꽤 있지만 이제 변현우 선수까지 포함을 하면은 손목으로 게임을 하는 선수는 이제 조성주, 변현우 이제 투탑입니다. 뭐 이신영, 전태양 그리고 오늘 GSL 아쉽게 떨어진 김도욱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극한의 컨트롤로 게임을 하는 선수는 변현우, 조성주. 조성주보다 판짜기를 더 덜하는 선수가 또 변현우죠. 그 정도로 본인의 컨트롤을 믿는 선수이기 때문에 봅시다. 분열기 점사 하나는 터졌지만 나머지 병력들은 다 잡혀버렸어요. 탐사 정도 끊어주고요. 광전사 돌려가지고 보호과를 하나 깨줬지만 변현우 선수 수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진 드랍 분열기 있는데 잡히고요. 추억자를 돌려주면서 수비까지 해주려고 하는 김대우 선수. 야, 이 와중에 유령도 있어. EMP 쐈고요. 분열기 밑에서 도웁니다. 아, 여기서 이제 경기가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GG. 자, 이번 경기는 ESL 오픈컵 아시아 37번째 대회에 있었던 리플레이를 ESL 쪽에서 제공을 받아가지고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현우 대 김대여. 전진 변경, 전진 건물 없기 때문에 리플레이 중계 좋은 거 뭡니까? 봅시다. 여기서부터 보죠. 또 입구 투보 입구로 막았고요. 저번에 유닛 로테이션 말하셨는데 아예 유닛 팬도 재밌지 않을까요? 기본 유닛은 제외하고 고급 유닛 한 둘쯤 매 경기마다 배나는 걸로. 근데 그 픽벤이 있잖아. 뭐 히오스나 롤처럼 뭐 캐릭터가 많아야지 픽벤이 의미가 있지. 유닛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픽벤은 똑같은 게임만 계속 봅니다. 그래서 재미없어. 그 유닛 풀을 엄청 늘리면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뭐. 또 해병 나오는 거 봤고요. 아, 이거는 건설 로봇한테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진 탐사정이다 보니까 더 빨리 빠졌어야 됐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맨날 탐사정을 내주고 시작하네요. 일단 그래도 해병 나온 거 봤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뭐 선파 속이 가도 괜찮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그냥 선사도. 일단은 사령부. 아까와 같은 비슷한 빌드죠? 또 병영부터 맞춰주면서 바이오닉 병력 위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2의 추적자. 첫 번째 세트에서는 변현우 선수의 초반 해병 불고 물량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게임이 터져버렸거든요. 일단은 맵을 좀 샅샅이 뒤지고 있고요. 방온우의 반응로 기술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금 메타에서는 이제 땡더블 투병형 반응로 기술시를 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지금 최적화상. 그래서 변현우 선수가 만든 빌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거든요. 병형으로 입구 좁히고 언덕 사령부 그 다음에 투병형 기술시 반응로 바로 달면서 마치 예전에 변현우 선수가 뭐 돌개바람 시절에 했었던 땡더블 투병형 선반홍로 기술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아까와 같이 또 트리플을 갔어요. 1세트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빌드를 사용하면은 에지가는 거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런 빌드를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단 투 관문을 입고 좁히고요.
오, 사도 들어왔어요. 이거 너무 좀 아쉬운데요. 이러면은 김대우 선수가 환상불사술을 안 쓰고도 모든 걸 파악하다 보니까 벙커도 안 짓는 변현우 선수, 이건 욕심이에요. 벙커 하나 정도는 지을 수 있거든요. 자극제 되려면 시간 멀었고 불곰도 당연히 없고 그냥 해병으로만 이 평지에서 추적자 짤짤이를 막아내야 됩니다. 야, 이거는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해요. 벙커 하나 안 지어서. 아이고, 벙커도 파괴당했고요. 공항용수도 여기다가 있고. 이게 김대엽 선수가 올인이 아니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돈 타이트해가지고 이쪽 궤도도 못 찍고 있고요. 어어? 아이고, 엄청 불리해졌어요. 첫 번째 세트 뭐 변현우 선수가 쉽게 가져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쉽게 경기를 가져간 건 아니거든요. 약간 업보라고 해야 될까요? 벙커만 지었어도 됐어요. 좀 배불리다가 당한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전멸이 있어요. 이제 불곰이 있어도 전멸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두 번째 세트는 김대우 선수가 그냥 초반 찌르기로 게임을 끝내버리네요. 건설 로봇 해병. 아이고, 컨트롤 좋고요. 이제 경기 시원시원합니다. 5판 3선이라서 좀 오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제가 지금 9월 26일인데 10월부터는 옛날에 중계했던 게임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보셨던, 그러니까 네임밸류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친 경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기들 제가 선별해서 유튜브에 또 따로 올릴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워낙 일정이 바쁘고 이제 이거 맞지, 이거 일정이 바쁘고 또 게임 방송도 하고 싶기 때문에 놓치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ESL 오픈컵이나 뭐 쿵푸컵이나 여러가지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들 중에서 재밌는 매치업이 있으면은 리플레이를 통해서 중계를 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런 거는 지금 생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정말 랜덤입니다. 뭐 항상 그랬다시피 갑자기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싶으면은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변현우 선수 이번 세트에서는 빌드를 바꿨습니다. 토스 기지 쪽 정찰 안 갔지만 이번에 테크 플레이를 한번 갔고요. 반면에 김대엽 선수는 전진 우주 관문이에요. 요 상황 자체는 전진 우주 관문이기 때문에 염차 드랍보다 예언자가 먼저 공격을 할 거거든요. 근데 토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그 본진에 우주 관문이 없기 때문에 예언자가 불사조가 바로 수비를 할 수가 없다란 말이죠. 약간의 변수가 오, 우리 손 살짝 찍었다가 취소하고 반응로, 아니 반응로래 바이킹 찍었어요. 분명히 우리 손부터 찍었었거든요. 근데 염차는 딱 하나만 뽑고 기술실 달면서 뭔가, 아이고, 그리고 해병은 다섯 개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예언자까지 왔고요. 일꾼 염차 사신도 일꾼을 잡아줬기 때문에 한 방 더. 토스의 견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일곱 기 잡고 예언자는 아직 살아있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느낌. 1염차 1사신이 생각보다, 아 1염차가 아니라 잠깐만, 1사신 안 뽑았잖아. 염차 하나가 일꾼을 다섯 개 잡았어. 그러면은 야, 요거는 너무 가성비 좋은 견제인데요. 물론 이제 예언자는 살아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정도면은 뭐 테란도 충분히 할만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노브랜드 염창가봐. 가성비 너무 좋았고요. 바이킹 경로 좋아요. 근데 이제는 불사조가 또 나올 수 있다 보니까 1바이킹으로 아예 견제를 보내려고 합니다. 뭐 해병이나 사이클론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일꾼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불사조 하나는 여기 있고요. 바이킹. 일꾼 두 기에다가 자원 채취 방해하고요. 아, 너무 좋은데요. 김대엽도 애지간한 선수한테 커리어에서 밀리진 않는데 김대엽 선수가 월챔 준우승을 두 번 했습니다. 하지만 변현우는 이제 군대 공백기가 있긴 하지만 월챔 우승자거든요. 역시 만만치 않아요. 냉정히 봤을 때 김대엽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고 변현우 선수는 뭐 상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현역보다는 게임량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회 감각도 떨어질 테고 GS16강 바로 뚫은 것도 뭐 정말 대단한데 김대엽 상대로 경기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아, 이거 한방 조금 아쉽고요. 또 아슬아슬 하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김대엽 선수가 예언자도 살리긴 했는데 그 전에 이미 트리플을 잘 찍어놔가지고요. 뭔가 변현우 선수가 자잘자잘한 부분에서 이득을 거두는 느낌이었지만 김대엽이 돈이 많아요. 일단 변현우 대 김대엽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땅골망이 어디서 터뜨려지고 있고요. 소리가 좀... 트리플. 근데 요런 거 계속 좋거든요. 바이킹도 그렇고 계속 이득 많이 거뒀어요. 좋은데 프로토스가 너무나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돈을 지금 지게로봇 때문에 이 정도지 지게로봇 떨어지고 이제 스캐너 탐색 쓰는 타이밍 되면은 토스가 돈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병력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겠군. 지금 막 점추로 또 괴롭혀 주려고 했는데 점면은 이제 누른 거고요. 일단은 병력 늘려주면서 전차 불공과 함께 내려갑니다. 캐시 변현 선수는 투광연구소 지어놔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눌러주면서 약간 유령 바이킹까지 보는 거고요. 전멸이 없지만 어이구 전멸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보니까 테라는 일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 타이밍에 전멸도 없는 추적자 파수기로 여기까지 온다고 생각합니까? 테란 바로 뒤로 빠지고요. 오 바이킹. 바이킹 또 살았어요. 게이지 다시 한번. 김대엽 선수는 이번에는 거신이 아니라 기사당 기록보관소를 지어주고 있는데 요거는 또 테란이 잘 맞춰줘야 됩니다. 바이킹이나 해방선을 넘어갈 게 아니라 유령사관학교 빨리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변현우 선수도 제 기억으로는 이제 변현우 선수가 정말 옛날에 제가 선수생활할 때 이제 해병전차를 좋아했어요. 프로토스전. 근데 요즘 프로토스전 정성 메타는 공성전차를 꾸준하게 찍어주는 플레이거든요. 근데 변현우 선수는 공성전차를 일단 생략을 합니다. 아까 거신 분열기 상대할 때도 전차를 안 찍었어요. 돌 깨고요. 정면 쪽 얼마 없는 병력인데 김대수 선수가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바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오. 요거 괜찮죠? 테란 입장에서 방전사가 해병 불공 상대로 달려들기가 좀 힘든 전장이었어요. 일단 뭐 여기까지는 서로 약간 신경전인데 이 이후의 멀티 타이밍 제 생각보다는 이제 김대엽 선수의 멀티 타이밍이 좀 많이 느렸어요. 이 지어주고 있어도 상관없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역장 쓰면서 상대방 병력도 못 오게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사령부 가져가 줍니다. 예언자 움직임 참 좋네요.
자꾸 예언자의 계시가 해병 불공 위에 있다 보니까 테란이 뭐 하는지 다 보고 대처를 해줍니다. 일단 그래도 역장 하나가 부족해서 변현수도 잘 파고들었고 이득 많이 보는데요. 3역장이었으면 또 못 오게 하면서 이득을 거뒀을 텐데 김재수도 병력 많이 내줬습니다. 광전도 돌리기 변현은 확인했고요. 일단 김대엽도 네번째 베이스는 취소당할 것 같은데 김대엽이 광대사들이 어느정도 이득을 거둘 수 있을까요? 고위기사 오고요. 고위기사! 아 천지스톱! 변현이 욕심냈어요. 아 병력 양은 꽤 많이 차이가 났는데 그냥 빠진 다음에 물론 빠르게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했어야 되는 플레이는 빠진 다음에 유령 포함해서 2업 됐을 때 공격하면은 아까 정면 교전에서 이득을 많이 거둔 변현우 선수의 물량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뭐 네 번째 베이스의 타이밍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인구수 차이가 안 납니다. 아까는 테란이 인구수 한 20 더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토스가 10 더 많아요. 굉장히 아쉽죠. 바이킹으로는 아 바이킹이 아니지 불사조로는 상대방의 뭐 견제 같은 거 지금 대비를 해주고 있어요. 사고 이기서 태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김대엽 선수도 슬슬 두 번째 로봇공항 시설과 로봇공항 지원서를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조합으로만 계속하면 이제 테란도 대처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오 회전불공 움직임 좋아요. 일단 멀티 타이밍 뭐 요정도면 거의 5대5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구수 테란이 좀 적긴 한데 프로토스보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빠르다 보니까 와 이 와중에 해병만 지금 분광기 점사하는 그런 상황. 요 타이밍만 잘 버티면은 이제 2업과 유령 다 갖춰집니다. 요 타이밍이 근데 좀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방금 병력 손해도 봤고요. 행성요새 완성되기 전이고요. 여기 업그레이드 앞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인구수 10에서 20 차이 나면은 한 번에 뻥 뚫릴 수도 있어요. 근데 김대엽 선수도 본인이 어느 정도로 병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지 않고 멀티를 가져가면서 일단 거신 분열기 조합 갑니다. 관측선 계속 스캐너 탐색 해주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게 오늘 처음이거든요. 원래 제가 리플레이 했던 경기 리플레이 중에 잘 안 하는데 보니까 이제 요즘 스타트 대회가 너무 많고 해가지고 재밌는 매치업이 있으면은 제가 즉흥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여기다가 우측 상단에다가 뭐 적어놓을게요. 이미 했던 경기 뭐 언제 ES 무슨 대회 뭐 그런 거 타이틀로 적어놓으면은 이제 시청자분들 좀 덜 여쭤보시지 않을까. 지금 뭐 당연히 여쭤보는 게 당연하죠. 뜬금없이 갑자기 중계하고 있으니까 그쵸?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는 한타 싸움. 이게 김대엽 선수의 다음 조합이 조금 느렸어요. 지금은 분열기가 네다섯 개 정도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김대엽 선수가 한타 싸움을 하지 않고 병력을 돌립니다. 김대엽 선수 좋아하는 플레이죠. EMP 잘 맞췄고요. 변호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돈은 지금 김대엽이 많긴 한데 한타의 힘은 변현우 선수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김대엽 선수가 방심하다가는 쭉 밀릴 수 있어요. 지금 뭐 자원량이나 뭐 베이스 차이나 업그레이드나 뭐 조합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5대5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분열기가 대박을 내면은 테란도 인구수가 똑같은데 쭉 밀릴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토스도 분열기 제대로 못 맞추고 EMP 다 뒤집었으면 한 방에 쭉 밀릴 수 있어요. 오! 요거는 바이킹도 다 살았고 이득입니다. 분광기 고위기사랑 그냥 걸어오는 고위기사랑 차이가 크거든요. 이미 맞추고요. 3개 이제 유령 하나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분열기
폭풍. 아, 폭풍 때문에 일단 안 좋은 싸움을 해버렸어요. 6시 쪽에 있었던 고위기사 두 기가 너무나 많은 걸 해줬습니다. EMP 잘 맞춰주고 도망가려고 하는 변현순 상대로 지금 계속 따라하고 있는 김대엽. 아, 김대엽 이득 많이 봤어요. 변현은 지금 난리 났는데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암흑기사 10기 찍히고 있고요. 이런 대치전에서 분열기의 개체수가 유지가 되고 암흑기사 10기 찍히면은 보통 애지간한 테란이 와도 투수 이기기 힘듭니다. 이 6시에서 손해가 너무 컸어요. 변현순 다시 한번 200을 갖춰야 되고요. 암흑기사 10기 찍은 건 돌아오고 있죠. 옛날에는 진짜 폭풍 분열기 같이 쓰기 힘들었거든. 근데 하나만 쓰니까 이제 테란이 대처를 하니까 이제 두 개를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프로게이머들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자기도 발전을 계속 해야 돼요. 상대방이 발전하면 할수록. 분열기 점사. 어우, 해방선 자리 잡았는데 암흑기사 갑니다. 이 암흑기사가 정말 짜증나는 게요, 이게 분열기보다 더 짜증날 때가 많아요. 이게 뭐 진짜 뜬금없는 데서 갑자기 안 보이는 애들이 때린단 말이야. 스캐너 탐색이 마침 없을 때도 있어. 그리고 반응 조금만 느리면요 분열기보다 더 크게 유닛을 내줍니다. 하나하나의 이제 데미지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제는 토스가 고위기사 분열기 같이 쓰는 거 플러스 암흑기사, 이 암흑기사는 순전히 그 주성욱 때문이죠. 블리자드가 가시지옥 버프를 최근에 안 했지만 저그가 가시지옥을 써서 토스를 제압하는 것처럼 암흑기사도 최근에 건든 게 아닌데 2-3개월 전에 주성욱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테란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술 중에 하나가 암흑기사가 됐어요. 이렇게 이론상 스캐너 탐색 쓰고 EMP 쏘면 암흑기사 진짜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정면교전에서 암흑기사가 센 게 아니라 뜬금없이 막 이런 데서 막 암흑기사 한두 개씩 움직이던가 아니면 10기가 갑자기 앞전면에서 행성에서 깬다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히 아까처럼 후속 병력들 있는데 암흑기사 가면은 정면 병력 신경 쓰기도 꽤 힘들거든요. 분위기는 변현우 선수가 방금 전투를 잘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몰아붙이는 상황이 되는데 암흑기사 견제 가고요. 변현수는 정면 병력의 집중력은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김대엽은 또 게임 난장판 만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고위기사 이제 왼쪽으로 돌고 있고요. 암흑기사 보내면서 정면으로 분열기 쏘니까 지금 제대로 못 피했고 고위기사 옵니다. 폭풍. 아, 결국에는 막히고요. 변현수도 일꾼 28기나 내줬습니다. 이 병력들이 유지가 돼야 지금 자원 채취 방해를 받은 변현수가 이 김대엽 선수 상대로 이제 병력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멀티 하나 그리고 좀 먹은 지 오래된 멀티, 오래되진 않았죠. 제일 최근이긴 하네 이거 안 들어가니까. 아무튼 멀티 하나 내주고 이 병력 다 먹어내면은 토스 입장에서 이득이죠. 일꾼 차이 많이 나고요. 변현 선수는 지금 조합이 단순해졌어요. 돈이 없으면은 유령이랑 해방선 못 뽑죠.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해병 불곰입니다. 반면에 이쪽은 암흑기사도 있고 집정관도 있고 분열기도 있어요. 이거 3개 암만 변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론상 힘들죠. 그래도 최대한 몰아붙이고 있는 변현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한 소수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뭔가 엔딩이 보이죠? 아까 6시 공격 갔을 때 그때 고위기사 두 방에 좀 손해를 많이 안 봤으면은 최소한 6시 쪽에서 병력 싸움을 이득 보면서 하던가 아니 6시를 날리면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쭉 밀린 게 김대엽 선수한테 암흑기사 10기 소환 플러스 다섯 번째 베이스를 헌납을 해버렸고 그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해방선 하나 돌리기. 고위기사 6기. 아우, 이쪽 우르선은 좀 실수였죠. 아무것도 안 타고 있었어요. 해방선 사업도 안 돼 있습니다.
암기는 어떨 때 써야 되지? 그냥 후반에 돈 많을 때 그냥 막 쓰면 돼요. 막 쓰면 안 좋긴 한데 그냥 막 쓴다는 느낌으로 막 여러 개 뽑아가지고 행성 요새 앞전멸 때리고 막 이렇게 싸울 때 병력한테 앞전멸 때리고 이러면 됩니다. 분열기 언덕에 숨어있어요. 고위기사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광전사 폭풍 GG. 역시 김대엽입니다. 나갑니다. 나가요. 아니기 때문에 또 정찰이나 사도 견제 있을 때까지. 이건 나갑니다. 나가요 될 수 있나요? 아 공항연구소 러시인가? 아 오케이 여기서부터 보죠. 공항연구소 러시 요즘 뭐 공항연구소 러시 자주 나옵니다. 특히 변현 선수가 이제 GSL 24강에서 원인상 선수 상대로 필러스 오브 골드에서 했었죠. 그래서 원인상 선수가 이제 멀티를 딴 데다 가져가니까 염차 러쉬로 쉽게 일꾼 피해를 주고 경기를 잡았는데 이게 드림액 EU, 드림액 유럽 중계할 때도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마린노 선수가 토스전 무조건 공항연구소 러쉬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프로토스가 이쪽에다가 멀티를 먹으면 염차를 써서 피해를 주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냥 깨고 천천히 멀티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긴 너무 어떤 맵이든 세 번째 베이스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견제를 제대로 막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깨고 먹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일단 염차 더블인가요? 테크부터 올렸어요. 또 찍어주고요. 염차 더블 이번 경기 지면 변현우 선수는 기회를 잃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빌드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 일단 김대엽 우주 관문. 보통 이제 염차 대 우주 관문이면 우주 관문이 좋은데 멀티 짓기 전에 염차고 멀티 후 우주 관문이에요. 그래서 테크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김대엽 반옥로 군성공장 확인했죠? 이러면 염차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입구 쪽 심시티 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염차 올 때쯤 이런 것도 됩니다. 추적자 하나 세우고 이쪽에다가 건물 짓기 되거든요. 그러면은 염차가 못 들어가요. 하지만 사도 두기로 염차 하나 하나 잡고 하나 더. 아 변호 선수 이거 점사 잘못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도한테 자꾸 맞았어요. 불사조 찍고요. 그리고 조금 좁힙니다. 그쵸, 건물 질려고 하는 거죠. 아니 이거 멀티 짓기 전에 반옥로 염차 준비한 건데 하나 또 아이고 너무 잘 막았어요. 공항연구소 러쉬한 이후에 염차 찌르기라는 거를 김대엽 선수가 좀 염두에 두고 멀티를 가져가면서도 염차를 잘 막아냈습니다. 좀 불사조 보지도 못했는데 땅거미질이 들어보거든요. 테란이 손해는 아니고요 핵손해예요.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토스가 좀 지기가 힘든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콤보 자체가 완전 이제 맞춤당하는 불사조 모으기 불못띠 불사조 모아띠거든요. 이거는 오려선 맞춤입니다. 벤시면은 그나마 이제 탐지할 유닛이 없기 때문에 조금 활약하다가 이제 예언자가 떠가지고 막히는 건데 오려선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솔직히 지금 지지 쳐도 빠른 지지가 아니에요. 너무 완벽한데 솔직히 저는 한번 일꾼 빠지고 땅거미질 하나 정도는 터질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일꾼 3-4개 내줘도 불사조 측이 이득입니다. 근데 완전히 먹었어요.
이 정도면 공중 폭사시킨 거랑 똑같죠? 일꾼 한 번도 안 뺐기 때문에 이거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불사조가 이거 들어... 아이고 검사 들어주고요. 해병도 들어주고 여기서 끝나나요? 야, 1세트를 먼저 가져간 변현우가 지금 나머지 세트들 다 내주기 일보 직전입니다. 김대부 이러면서 세 번째 베이스 올리고 있고요. 지금 변현우는 세 번째 베이스가 없습니다. 일꾼 또 잡아주고요. 아이고, 옆에 죽었어. 엄청나게 유리한 게임을 만들어 놓은 김대엽. 지금 재련소 황혼우인데 느낌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투바롱로 봤잖아요. 이건 해병 꾸준히 찍어가지고 전차와 함께 일꾼 동반해서 오늘 러쉬밖에 없거든요. 테란이 불리한데 투바롱로 병행이다. 보통 이제 운영 가면은 투기술실 원바롱로입니다. 이불곰 2해병씩 찍어요. 그게 지속적인 소모전에서 이제 힘싸움하기 좋거든요. 이렇게 해병만 찍으면은 이제 중후반에서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 분열기나 고위기사 상대로 해병만 많아봐서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특히 거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히 또 변현우 선수가 GSL 24강에서 또 원인사 선수 상대로 해병전차 올인으로 여기서 이겨냈었죠. 그런 것도 당연히 김대엽이 염두에 두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대방의 찌르기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추억자 찍어서 애초에 여기서부터 좀 싸움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해병 하나 탔다. 아, 호스팅 감사합니다. 진년이 27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이거는 테라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은 시간 끌리는 거는 둘째 치고요. 공격 어느 정도 떠났는데 토스 병력이 와가지고 앞마당 때리다가 이제 전략소환해서 뒤로 빠지는 거. 아이고, 여기서 그냥 병력 싸움을 해버립니다. 김대엽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간 끌리면 안 돼. 이건 거의 올인이랑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 트리플 먹은 토스가 여기서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아우, 병력 계속 모아주고 있고요. 계속 시간 법니다. 요즘 김대엽이 테란전 잘 풀어나가는데 거기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거는 항상 이제 후방을 바라봅니다. 마치 저그와 테란의 경기처럼 빈집 처리를 먼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긴 해요. 왜냐면 프로토스는 전략 소환이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때려주고 후속병력 묶은 다음에 바로 전략 소환해가지고 수비를 하면 되거든요. 저그가 테란전 그렇게 하죠. 저글링으로 빈집 터는 모션만 취해도 테란은 후속병력 못 보내기 때문에 이제 기동성이 좋은 저글링인데 다시 끌고 와서 샌드위치를 하는 그런 전술이 이제 저거의 전술인지 이제 김대엽 선수 그런 걸 잘 씁니다. 계속 시간 벌고요. 시간은 김대엽의 편입니다. 스킬 탐색 뿌리고 벙커 지으면서 마지막 올인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자리는 나쁘지 않게 잡았습니다. 근데 물량 차이가 좀 나거든요. 최대한 참았다가 싸우려고 하는 김대엽 선수. 네, 근데 아직 뭐 변현우 선수도 정말 아, 집중관이 놀긴 한데 방전사 잘 돌아와서 불사조로 공성전사 들었고요. 물량 차이가 많이 나죠. 소방패도 이렇게 놀았고 집전관도 없었는데 순전히 물량의 힘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지막 싸우는 구도는 최악이었어요. 소방패 여기서 소방패 혼자 덩그러니 있었고 집전관 놀고 있었고 막 들이댔는데 워낙 게임을 좋게 풀어놨다 보니까 압도했습니다. GG.
이로써 ESL 오픈컵 아시아 37번째 대회에 있었던 김대엽 대 변현우 선수의 중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